일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한 5년 정도가 됐는데, 처음에는 뭐 축구 약간 이런 쪽으로 하다가,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갖고 중국 이슈 쪽으로 좀 다루다가, 뭐 중국 문화 했다가, 회사에 들어와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, 조식 컨텐츠도 했다가, 싹! 다 말아먹고, 그러면 이제 리뷰 쪽으로 한번 해볼까. 뭐 여튼간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근데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들이 그냥 밑 치워버릴 만큼 막 쌓이고 있어서 무료 나눔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일단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게다 리뷰할 물건들이야. 리뷰 안한 물건들이 이렇게도 많아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면은 리뷰를 막한 물건들인데 막좀 정리가 좀 많이 안돼 있어요, 지금. 자, 일단 요런 거. 거북목 교정기인데 효과는 없어요. 그다음에 이거 아직 리뷰도 사실 안한 건데 그냥 필요한 분 있으면은 그냥 다 드릴게요. 이거랑 이거 다. 이두 개는 일단 새 거예요. 그리고 요거 블루투스 모자. 이건 또 필요한 분 있으면. 그리고 요거 현미경. 자, 그리고 요거 방석. 얼굴 막 갸름해진다는 거. 요것도. 야씨. 이것도 좀 가져가세요. 그리고 요거 머리 마사지기. 야, 그리고 요것도 있다. 자, 차량용 거치대가 보니까 9개 있어요. 리뷰하다가 막 승질나고 막 부숴먹은 거 드립니다. 이것도. 그리고 요거 겁나 큰 풍선. 요거 깨끗하게 씻어놨어요, 제가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? 아, 여기 이거. 와, 씨. 와, 요거. 찡인 지올. 요거. 아무도 안 가져가실 것 같아. 그 다음에 농구 골대. 그 다음에, 오, 요거 풍선. 요거 좀 재밌어. 요거 길다란 풍선인데 그냥 쫙 하고 날아가는 거. 스파이더맨 가면 착용감이 좀 있어. 내가 이거 좀 써갖고 여기가 좀 축축할 수는 있어. 근데 그거 감안할 수 있는 녀석만. 아, 그리고 요거. 이거 그래도 나름 좀 비싼 거예요. 이게 이제 막 가다가 앉을 수 있는 녀석. 야, 그리고 요거, 어우. 야, 이거 부피 너무 크다, 진짜. 이게 팝콘 제조기인데, 그냥 옥수수를 여기다 놓고 그냥 요것만 켜주면은 그냥 팝콘이 이거는 요것도 드릴게요. 요것도 유통기한이 아 이건 안 되겠다. 이거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 요거 탄성 쩌는 접시. 요거 복싱. 요거 이제 여기 머리에다가 하고 막 요거 하는 거. 그다음 이거 요거 탱탱볼. 요것도 많아. 그 다음 이거 밴드. 요거 던지는 거. 와, 그리고 요것도 있잖아. 맞아. 와, 씨. 이거는 진짜 좀 가져가세요. 협박입니다. 좀 가져가. 제발. 그리고 요거. 나는 이제 백덤블링 고수가 되고 싶다. 이런 분들. 내가 약간 썸녀한테 뭔가 백덤블링을 뭔가 시범을 한번 하고 싶은데 연습할 도구가 필요하다. 요런 분들 있을 거 아니야. 딱이야, 이거. 이게 어쩌다 보니까 물건이 진짜 너무 많아졌는데 이렇게 많은 물건을 리뷰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여러분들 덕이고 좀 재밌게 영상을 봐주셔서 제가 아무래도 좀더 탄력받아서 하지 않았나. 앞으로도 좀더 재밌고 즐거운 컨텐츠들 많이 만들 테니까 그냥 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예, 욕도 한 번씩 그냥 써주시고 시원하게.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제품들은 나눔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냥 싹다 그냥 바로 보내드릴게요. 메일 제가 써놓을 테니까 그 메일에다가 주소랑 성함, 전화번호 어떤 거 보내주세요. 뭐 선착순으로 그냥 싹다 보내드릴게요. 자, 그럼 내일 봅시다.